샬롬 바라크, 2022년 12월 19일. 하나님의 말씀, 에베소서 2장 6절.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. 아멘.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. 나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나 동행은 왕이며, 나 동행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.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처럼, 나 동행의 말도 영계의 파문을 일으키며 그대로 시행됩니다. 나 동행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. 아멘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에 세 번째로 있는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. 모든 것이 차분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이번 8기에 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한 훈련 받아가면서 만약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제대로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내일 새벽도 제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밤도 우리 주님,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믿음이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. 아멘.